짧게 이제 챕터 3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홍영표. 자, 일단 국회의원 얼굴, 이제 국회의원 세 번 하셨잖아요. 11년. 국회의원 얼굴이 적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뭐 풍족한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워낙 우리 정치가 예. 비판을 받고 뭐 이러니까 예. 사실 뭐 월급 받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사실 좀 생계형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는 가장 돈이 많은 뭐 김병관 의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더군요. 네. 몇천억. 예, 2,800억.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집을 사실 처음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제가 이제 한 3-4년 전에 국회의원 월급 받아가지고 모아서 뭐 그건 아니죠. 전액을 안 모아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집 하나 있고 다른 어떤 뭐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나 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치가 일하는 국회 또 국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국회 또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면 뭐 국민들이 국회의원 월급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이 밥값을 못 하니까 그런 거고요. 네. 뭐 지금 저는 지금같이 일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그렇다면 정말 지금 받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 강성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신데 의외로 이 노동조합 지금 현재 민노총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계에서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 유연성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충돌이 많잖아요. 지금 당면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막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정책적으로 어떤 경제가 살 수 있는 이 노동 문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이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맞바꾸는 사회적인 대타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없어서는 이렇게 개별 기업이라든가 개별 산업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 때는 너무나 이 기술이나 산업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연한 어떤 노동 시장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불가피한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잃거나 뭐 이런 분들 전직해야 될 분들은 정말 거기에 전혀 네.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가정으로서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지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노동계에서는 안전성만 주장하고 또 경제계에서는 시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유연성만 주장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그 공동체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걸 서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선의 홍영표 정치인은 네. 경제를 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실 원내대표할 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이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어떤 기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성과들이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번도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한두 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20개 바이오 업체를 불러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진단 시작이 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 분야 뭐 이런 데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성과들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내대표도 지내셨으니까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천 지역권이 13개 의석이 나오는데 네. 자, 우리 이제 원내대표도 하고 이제 시야가 아무래도 넓잖아요. 평 국회의원보다. 그렇죠? 자, 과연
13개 의석 중에 몇 대 몇 석? 아, 인천에 전체. 네, 그렇죠. 이건 13개 의석 중에 민주당은 몇 석? 예상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몇 대 몇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속마음을 다 말하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상이니까, 예상이니까, 예측이니까. 10대 3. 아, 민주당 10대 3. 네. 10대 3. 네. 오, 많이 잡으시네. 네. 어디, 어디냐고는 묻지 마세요. 아, 그래, 제가 말 못하고. 아, 네. 하여튼 펴가본 4.15 총선. 네. 저는 10대 3입니다. 10대 3으로 완성할 것이다. 이제 옛 예측. 네. 그냥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특별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담담으로 답변하신다면, 네.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네. 설명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아, 인천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될 겁니다. 이건 모르나 말아. 그렇죠. 시간 좀 짜가셨나. 예. 자, 이제 끝으로. 아니, 다른 후보보다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한 공평성이 오긴 것 같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 이제 부평을 지역구 여러분들에게 뭐 한마디 하신다면 끝 인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부평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평 한 복판에 정말 멋있는 그런 공원, 우리 모두의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앞으로 제가 해내는 것, 이것이 제가 사선에 도전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대가 있어 부평은 발전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해야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네. 제가 삼곡동에 8년 살았는데, 괜히 계양구로 이사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네, 더 눌러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안타깝고. 오늘 하여튼 그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